lot of the companies at the moment, they're still facing quite a lot of liquidity pressure. Some might sa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or, you know, people question whether they're going to let some of these companies fail. We've been deploying money into EM where we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at. Don't see the current situation as a Lehman moment for China. It is not the same situation. And that's because 네, 세계의 현명한 구루들을 찾아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참 고귀한 시간, 3프로TV가 숨겨놓은 보석 같은 코너죠. 글로벌 머니톡. 숨겨놓긴 했습니다만 점점 더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끼고 찾아주시고 가끔 빼먹으면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다 말려 그랬다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 이 코너의 대부분을 이끌어주시는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님도 역시 헬스케지고 계십니다. 강남규입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두 분이에요. 두 분을 그쵸. 이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모셨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채권 시장을 워치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권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 큰일이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소란스럽다 많은 건지를 채권 시장을 보면 정확한 신호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큰일 난 거야 안 큰일 난 거야를 알려면 의외로 외환시장을 보면 환율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알 수 있고 국내시장 같은 경우 네, 환율이 별일 없으면 뭐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채권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과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위험자산인 하이힐드 채권의 이자율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태평성되고 그게 슬슬 벌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서 요즘 들리는 뭐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파괴력과 어느 정도의 민감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채권시장 전문가들에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이 된 거죠? 그죠. 오늘 그 3프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전문가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1990년대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그 풋내기 트레이더가 네. 그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바람에 파산했던 그 유서 깊은 영국의 머천트 뱅크. 우리는 이제 투자은행을 미국식으로 부르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영국에서는 머천트 뱅크, 상인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네, 머천트 뱅크의 대명사죠. 베어링 브라더스, 로스차일드와 함께 한때 19세기에 영국의 투자은행계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단돈 1달러에 팔려서 미국의 은행 부분은 어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유럽의 은행 부분은 어디 어디에 편입이 되고 네. 결국 남아 있는 자산 운용 분야만 베어링스라는 이름으로 그 지금 현재 인수합병을 거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베어링스가 그런 연어를 갖고 그렇죠. 있군요. 네. 이 베어링스의 그 하이힐드 채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채권 펀드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베어링스 고객들한테 돈 모아서 네. 하이힐드 펀드에 투자하는 그렇죠. 채권에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하이힐드 펀드라고 얘기를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참 눈에 익숙한 아 이게 아주 귀에 익숙한 용어가 있죠. 참 정크 본드. 정크 본드. 예. 네. 199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그 정크 본드 파동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마이클 밀켄이 정크 본드 황제라 그러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크 본드가 일반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선수들만 놀던 곳이었는데 예. 예. 그러는 바람에 그 대부조합 사태도 발생했고요. 그 정크 본드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계 금융 시장의 그 맥박, 순간 맥박을 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채권 시장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우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발행한 국채야 그 가격이 급등락하겠지만 미국의 국채, 한국의 국채, 심지어는 중국의 국채도 그렇게 큰 가격 여동은 없거든요. 부도만 안 나면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일정한 국경 내에서 최고의 증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정부가 발행한 거니까요. 근데 하이힐드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소위 말하는 크레딧 이벤트, 신용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예민하게 있죠. 예민하게 반응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과연 돈의 심해, 돈의 바다에서 좀 깊은 부분, 어떤 돈의 표면을 증권시장이라고 한다라면 좀 더 네. 깊은 곳에 있는 채권시장에서는 예, 하일드 펀드, 하일드 채권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그 오늘 데이비드 미헬릭, 베어링스 공모채권부문 예. 대표, 그 다음에 오모툰 데 라왈, 신흥시장 채권 부문 대표 예. 두 분의 대표 부문 대표를 베어링스에서는 채권 담당 두 분이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현재를 보고 있는지 여쭤볼 예정입니다. 하죠. 사실은 큰일 벌어졌다고 해도 우리에겐 뉴스고 그렇죠. 별일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도 뉴스예요. 그렇죠. 지금 핫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헝다 그룹과 기타 화룽 그룹이라든지 이런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 토크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가장 적절한 예. 그 코멘트를 해주실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섭외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예. 보시면서 칭찬 좀 해달라. 자, 우선 그러면 순차적으로 미헬릭 대표 그리고 라왈 대표를 그 순서대로 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예. 미헬릭 대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헝다 그룹이 사실상 사실상 붕괴하고 있고요. 이런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국채와 하일드 채권 수익률 차이, 즉 스프레드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데 사실 그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신흥시장 회사채 내지는 미국의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고 있는 그 기업 회사채 모두가 값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고 하는 요동이 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So I think if you look at spreads between the investment grade market and the high yield market, they're relatively tight. Fundamental factors and technical factors. And on the fundamental side, you know, it's a simple story. The economy's very strong coming out of the pandemic, and all the stimulus has been put in. So you have a strong economic backdrop, which has driven really strong corporate earnings. And that was the story of the first half of this year. Clearly, the Delta variant headlines more recently have put a little uncertainty into the outlook. But, you know, we're pretty optimistic that the strength of the consumer, the way the Delta variant will hopefully tail off, that economic recovery will continue into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nto 2022, the third quarter may be a little bit lower than people were expecting. So with that backdrop, you've got a really, really low default environment. You don't have investment grade companies getting downgraded into high yield like you did last year. And so it's a very, very high quality credit environment. So spreads are relatively tight. When you look at technical factors today, it's approaching 60% double B rated. So 10 years ago, that number was, call it 35%. So the market today is much higher quality than it's ever been. It's bigger than it's ever been. There's better liquidity than we've ever seen before. And so I think that has led to a little bit of a compression in spreads between high yield and investment grade. So that context really matters when you're looking at the two markets and when you're trying to compare, you know, the difference in spread 10 years ago or 15 years ago to today, you've got to look at what the underlying credit quality is. And today we think high yield is on average higher credit quality than it's ever been. 사실 그 미헬릭 대표가 흥미로운 설명을 하네요. 우리가 보통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네. 미만이면은 투자 부적격. 이른바 하일드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는 이제 그 더블 B. 예. 더블 B 플러스, 더블 B 제로, 더블 B 마이너스, 더블 B 등급이 사실 하일드 채권에서는 그나마 예. 이제 더 위험한 채권인데 과거에는 한 35% 정도
그 비중이 더블 B 전체 하이일드 채 가운데서 예. 이 더블 B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이 35% 정도 있는데 최근 지금은 6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른바 하이일드 채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성 그 이 성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더블 B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나마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 주로 위험한 회사채 중에서도 예전에는 트리플 B들이 많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는 이제 더블 B 밑에 C 등급 정도 아, 더 낮은 것들이 네. 많았는데 싱글 B나 아니면 C 등급 정도의 그 회사채들이 많았는데 하이일드 채권 쪽에서도 이른바 신용 등급 괜찮은 그렇죠. 회사채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트리플 B에서 좀 강등된 최근에 그 팬데믹 때문에 강등된 네. 회사들이 있답니다. 아, 평소 같으면 그 등급 아닌 괜찮은 그렇죠. 회사들인데 괜찮은 회사들이었는데 또 반대로 더블 B 이하 미만의 등급에 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 승격이 되고 그래서 이 뭐랄까 하이일드 채권 가운데서 그나마 덜 위험한 네. 회사채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열반으로 나누면 열반에서 그나마 열반에 성적 좋은 사람 친구들이 그렇죠. 늘어났다. 예, 중상위권이라고 그럴까요? 아, 예. 예. 여러 이유로 예. 요즘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일단은 인플레 우려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이 채권 시장에서는 별 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또 최근에 어떤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그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고 뭐 그 이전에 테이퍼링을 하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현실화되면 하이일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즉 채권 시장에서 불안감이 관찰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But we think, you know, the path that Fed has taken has been very deliberate. Their communication has been very, very good. And so we don't expect a lot of market disruption associated with the beginning of tapering. And then in terms of rate increases, again, I think that's, you know, year and a half, 2 years down the road, and that'll be driven by how the economy looks at that point. It was, you know, the Fed, you know, surprising the market, and it led to a short period of volatility. Again, as I said earlier, I think they learned from that that they need to over-communicate, and they've done that. And so I think... You know that the market is really sort of tuned in to what the Fed is thinking, understands the data they're looking at, understands the process, and so I think this time we don't expect as much volatility. I mean, I think you know the anticipation of the event. Sure, when it finally happens, could there be some short-term you know volatility? I don't think it'll be anything. Like we experienced in 2013. 가장 큰 사실 최근에 그 테이퍼링 때문에 겪은 채권 시장의 유동은 네. 2013년. 2013년에 발생한 이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하죠. 그때는 채권 시장이 반응했었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예. 회사채 시장도 가격도 떨어지고 만기 수익률은 급등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불안함의 증상이죠, 그게.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뭐랄까 행복한 값싼 달러의 시대 이른바 칩 달러 시대가 끝났다라는 위기감도 고조됐고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우리 그 미헬릭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은 2013년과 같은 위기 상황은 예. 그런 텐트럼 어린아이 발작과 같은 그 순간 화내는 어린아이가 순간 화내는 일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쯤에서 우리가 역사를 좀 물어봐야 되겠죠. 그 미헬릭 대표 사실 1980년대 우리는 그 정크 본드 물론 그 미헬릭 대표는 달갑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일드 채권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그 금융 위기 가운데서 은행 산업 위기라 하죠. 네. 대부조합 사태. 이런 그때 당시에 그 정크 본드 시장과 지금의 하일드 채권 시장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좀 일반 투자자들이 하일드 채권 펀드에 돈을 맡기고 좀 발 뻗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시장이 됐을까요? 어떨까요? You know, if you think about that, you know, the 1980s, that was the infancy of the that's when the junk bond market got the name junk bonds. And as I said earlier, I you know, it never seems to be able to shake that moniker.
But the reality of the junk bond market today in the U.S., it's a $1.6 trillion market. It's 60% BB rated. The companies we're investing in on average have hundreds of millions of EBITDA, big global franchises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would understand, including names like Netflix and Tesla, big communications companies, technology companies. Every area of the economy is represented in the quote unquote junk bond market. And so I don't think, it's so much more liquid, it's so much more developed. There's so many more investors that play in this market. So even if you do get a sell-off, hedge funds and more opportunistic investors like that will quickly step in when they see value. And so I just think the comparisons, when you go back, 15, 20 years, they're just different markets today. It feels to me like an apples and oranges comparison. It's still below investment grade risk. There's still default risk. There's still, which is why a bottoms up approach to this asset class makes so much sense. It's a very hard asset class to consistently do well, just doing a top down sort of approach. But it's just such a different mix of companies than it was 15 or 20 years ago. And certainly if you go back to the 1980s when, you had the barbarians at the gate and some of those early LBOs. 자, 부연 설명을 해야죠. 네.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의 그 우리 미엘리트표 설명이 그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현재 미국의 하일드 채권 시장이 1조 6천억 달러나 된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렇죠. 1조 6천억 달러면은 약한 우리나라 GDP 그 정도 되나요? 네. 예. 그런 정도의 볼륨이 일단 커졌다는 거. 예. 볼륨이 커지면은 그 작은 어지간한 사건에 시장 전체가 요동하거나 그런 가능성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 이전에는 사실은 마이클 밀켄 정크본드 황제가 설치고 다녔던 그 시절은 사실 정크본드는 선수들의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좀 큰 사건 한 번만 나면 휘청휘청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충분히 자금 풀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또 그리고 그 더블 B급 회사체가 전체 시장 60% 정도 안전판이 될 구실로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이 질문은 뭐 잠시 후에 이어지는 그 신흥시장 회사체를 전문으로 또 들여다보시는 나왈 대표에게도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핫 이슈인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 이 사태가 회사채 시장, 특히 뭐 중국의 회사채 시장에는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the two headline issues you mentioned in China, we view those as idiosyncratic, very specific to those companies. It's some might sa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or people question whether they're going to let some of these companies fail. It's a wa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policy. They can tighten credit to certain sectors, but overall, our EM team is pretty bullish on China. We think the macro data is pretty strong. There's been some hiccups around COVID, like in many areas, but overall, they're managing the economy quite well. The government's attempting to shift some of the economic activity from the property sectors. They're very supportive of small, medium enterprise. They want more consumer-driven economy. They've cut, the reserve requirements at banks. So they're very, supportive of the economy. It's just specific to the property sector and then the one asset management company, which again, we view as idiosyncratic. I think what that does overall is when you have, headline noise, China is the biggest part of the EM index. And so noise there keeps spreads wide in other areas. And so I think we have found opportunities within emerging markets, some within China, but also away from China, because the spreads there, and this is, again, back to the bottoms up story, is understanding the countries, pairing that with good corporate analysis, and then looking at what you can get paid for those companies relative to similar developed market credit. And when you do apples to apples comparison, in fact, in the EM markets, you on average get lower leverage. The markets have been open, so companies have done a lot to make sure their balance sheets are ready for what comes. So they've refinanced debt, their interest costs are low. And so we don't think small rate increases in the U.S. upset that at all. And we think the valuations in EM today compared to DM are pretty attractive. So we've been deploying money into EM where we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at.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 그거에 대한
나름의 신뢰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그걸 근거로 해서 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충분히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뭐랄까 파장을 줄이는 예. 그 방파제를 충분히 쌀 수 있고 그다음 차단할 수 있다. 뭐 그런 유지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모든 정부가 그거를 뭐 막고 못 막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막기 싫어서 안 막는 정부는 없는데 그렇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도 거의 뭐 카운터펀치를 맞고 나서 이제 회복된 거고요. 그렇죠. 리먼 브로더스 파산 사건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그 예. 라왈 대표하고 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볼 건데 그 부분에 그 대목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미국 정부의 어떤 뭐랄까 이 결단력 부족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따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예. 예. 미엘리 대표, 사실 그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디가 내관일까 할 때에 이른바 부채 담보 부증권 CLO라는 CLO라는 파생 상품을 구조화 증권을 많이 꼽았습니다. 지금 현재 헝다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돈줄제기 물론 돈줄제기라고 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테이퍼링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CLO가 많은 전문가들이 애초 예상대로 그 어떤 뭐랄까 또 다른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I don't worry about that at all. The CLOs are you know the underlying collateral there is predominantly developed market loans. So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and the European continent because the economic backdrop is so good and the Fed policy has been so accommodative. I think I mentioned this earlier, we're in an environment where defaults are less than 1%. And so you've seen tremendous growth in the CLO market. The market it proved itself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The structure has evolved a little bit post-financial crisis. There's a little bit less leverage, a little more covenants and tests in the structures. But the structures work and they lend themselves very well to what we do at Barings, which is, you know, if you put good fundamental companies in there, you monitor them closely, you trade the portfolio, you keep it, you know, high quality. When you take risk, you know the risk you're taking, underwriting the credits, and you do that consistently. And again, we've proven over two decades that the asset class works. It's a core part of our business. It's a foundational part of our business, and we like that asset class very much. 우리 미얼릭 대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 설명한 근거가 현재 그 어떤 뭐랄까 디폴트 그러니까 예. 채무 불이행률이 1%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펀드에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예.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1%도 안 되는 채무 불이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원래 그 CLO라는 것은 기업에게 빌려준 돈을 은행이 옛날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 구조화 방식 비슷하게 예. 한 대 묶어서 나름대로 패키지에서 다시 판매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구조화 증권에서 채무 불이행률이 낮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이 구조화증권의 CLO의 가격의 급락이라든지 부실화의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지금은 낮은데 네. 궁금한 건 리만 사태도 그 이전에도 CLO 부도율은 낮다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그 20년 넘게 잘 작동을 해왔던 해온 시장이다. 염려 말라는 쪽에 그렇죠. 무게를 좀 담은 뉘앙스이긴 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으나 예. 예.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뉴스의 흐름에도 민감해야 하고 또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또 다 알고 해야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베어링이라는 회사는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It is as I
said before, it's higher quality than it's ever been, but it's still below investment grade credit risk. And so, you know, at the risk of sort of talking about our process, it requires, in our view, an active approach. So you have to have a very active process for selecting names for your portfolio, and then very actively managing those names. So we have a big research team. We don't just buy names and put them in the portfolio and hold them to maturity. We're very actively underwriting every company every quarter as they report earnings and rotating the portfolio based on relative value. So I think it is a very, very durable market, and a market that has proven itself very resilient through economic cycles,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through the Eurozone crisis in 2011, the taper tantrum, the commodity issues in 2015 and 16, and now most recently COVID. There's been, you know, noise, but the asset class has delivered consistent returns over time. There is some volatility, but if you have a long-term approach, it is a great place in our view to find value. Predicting the business cycle is very difficult. I think some of the recent headlines are around the pace of growth. I think the recent slowdown in August related to Delta. I think, you know, we're optimistic that those are transient things. I think there is still a lot of, you know, there's still very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I think the consumer in the U.S. in particular is flush with cash. There is a lot of pent-up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Obviously, there are issues, you know, probably the biggest issue is around supply chain issues. So a lot of headline issues around shortages of automobiles or appliances or what have you. Our current thinking is that those will prove to be transitory. The supply chain will correct itself, and you have a very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You have a growing economy and a lot of pent-up demand for both goods and in particular services. And so as we come out of this into 2022, people want to travel, people want to go see a movie, people want to go to a restaurant, they want to get back to their lives.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economic growth associated with that. It won't necessarily be double digit type growth that, you know, you've seen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coming out of COVID, but we think we're set up for a nice, strong economic picture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When the cycle turns, and it will turn eventually, that's where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where active management really comes into play. And that's just, you know, that's sort of foundational to the high yield asset class. You have to be awake, and you have to know what you own, and you have to be very active in your approach. 네, 데이비드 미헬릭 대표와 인터뷰는 여기서 잠깐 줄이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신흥시장 회사채를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오모쿤데 라왈 대표를 이어서 인터뷰를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라왈 대표는 사실 글로벌 모니톡스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여성 인터뷰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예. 사실은 제가 섭외를 하다 보니 남성 위주로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해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나름대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라왈 대표, 사실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대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헝다그룹 사태가 2008년 리먼 브로더스 파산과 같은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지요. 네.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Don't see the current situation as a Lehman moment for China. It is not the same situation, and that's because unlike Lehman, the Chinese real estate sector doesn't have global linkages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o this is essentially something that's predominantly a Chinese situation, and it's unlikely to spill outside of China to cause global contagion from a financial linkages perspective. The other perspective as to why this doesn't necessarily expand materially outside of China is that apart from the fact that a lot of the lending, about 70-80% of the lending that happens to the Chinese property sector is done by
banks by the Chinese banks or regional banks, so Hong Kong banks, Chinese banks. So it's not, you're not having banks in Brazil or banks in Germany lending to the China property sector. So that linkage isn't there. The other point is, in terms of the bonds and the investments that are made into the China property sector, a lot of the allocation of recent bond supply has been allocated again locally and regionally. So again, you don't have too many international investors that have huge exposures to the China property sector. 헝다그룹의 부채 가운데 거의 70-80%가 중국 내 시장에서 조달한 거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서 그렇죠. 예. 예, 전염될 가능성은 해외로 국경을 넘어서 전염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떤가요? 실제로 입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금융 위기라는 게 예를 들면 헝다그룹의 채권은 국내에 중국 국내에 머물고 있어서 네. 피해받는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자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헝다의 채권을 A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많이 갖고 있다가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면 A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A라는 그 중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또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게 이제 수학적 논리로는 그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미노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래왔죠. 네, 그러니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갸웃거려지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남유럽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러면 우리 기재부는 우리가 남유럽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디스포저된 부분은 없으니 괜찮습니다라는 지극히 산술적인 설명. 네, 그렇죠. 괜찮은데 네. 우리 쪽에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남유럽에 노출이 많으면 남유럽에서 받은 손실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수도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얽힐 수 있어서 아 이게 과연 그걸로 아주 만족스러운 답이 될 것인가 하는 것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금융 위기 이른바 대형 금융 위기 10년마다 네. 자본주의 400년 역사 가운데서 그 40번 정도 발생한 걸로 전문가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데 전염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얼핏 우리 그 미헬릭 대표와 설명을 했을 때 리먼 사태가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그 왜 발생했는가?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무기력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political impotence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발기불능용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 정치적 무기력증은 뭐냐면은 그 2008년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결정을 하고 미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랬으면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사실 리먼 사태를 봉합을 할 수 있었거든 사전 파열음이 나들리기 전에 사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 돈을 투입해서 그렇죠. 예. 그랬으면 그 이후에 발생한 막대한 실물 경제의 비용을 덜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이가 의회를 지배하는 다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모럴 해저드. 모럴 해저드. 예, 모럴 해저드라는 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컨센서스였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원칙주의자들. 그렇죠. 그래서 헨리 폴슨이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접었어요. 그러면서 민간 인수합병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영국 정경대학의 그 찰스 굿하트 찰스 굿하트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치적 무기력증. 을 제일 원인으로 사태의 폭발음을 제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손 걷어붙이고 물을 담궈야지. 네. 거기서 무슨 원칙, 룰 뭐 이런 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추상적인 그러니까 한때에 강조됐던 모럴 해저드 대마불사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 경제 교과서적인 논리에 취해 있다가는 그렇겠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 항상 뭐 골 먹고 나면 그렇죠. 저기서 반칙으로라도 막았어야지 그렇죠. 하는 얘기 꼭 나오죠. 예. 아 역시 다시 한번 네. 감동합니다. 그렇고요. 네 중국 상황에 대한 약간의 미심쩍음이 좀 남아 있어서 이제 헝다그룹 왜 문제를 헝다그룹 차원의 문제로만 축소해서 보더라도 그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 등등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이라든가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과정에서 뭔가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신용 위기를 건드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혹은 걱정은 없으신가요? I think it can be orderly because if the government steps in, it can be orderly. And I think what we're seeing at the moment is an orderly restructuring already taking place. As I mentioned earlier, they already missed the payment on some wealth management products about 2 weeks ago. They missed the payment on the bond coupon last week. They missed another payment on another bond coupon this week. They're already, they've missed payments. I mean, they're in the grace period for the bond coupons, but the wealth management products and some of the onshore bond coupons, they've missed some of those payments and, you know, the creditors haven't received the cash. However, we know and we've heard that cash that is coming in from contracted sales is being put in escrow accounts, which is being monitor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ash coming in is used to complete the projects. We also know and we've heard that Evergrande is current on the interest on the trust loans that they have for the construction loans. So behind the scenes, there is an orderly situation going on at the moment where certain classes of creditors are the focus. And this is what we always thought. We thought that the government focus is going to be on prioritizing the homeowners, so making sure that the projects are completed and the homes are handed over. And then the next layer of priority was going to be the onshore creditors, so the suppliers to Evergrande, the trust companies, the local banks, the local economy around the real estate sector, so steel companies, cement companies, paint companies, those kind of companies. And then the final layer of priority would be the bondholders. And so there are other layers of priority that the government's working through at the moment. So I think this is why we're seeing what is the beginnings of an orderly restructuring. And I think that's possible because if the government is controlling the escrow accounts where the cash goes in, they can direct what the cash is used for. And therefore, it doesn't become sort of a free-for-all and it doesn't descend into chaos because the government sort of agrees some sort of standstill with all the creditors. In terms of recoveries, which I think was the question you were asking, the recovery for the bondholders is going to be a function of just how much of the value is preserved in all of the various Evergrande entities. We know that at the moment, the priority is completing the projects that there are, and there are more than 200 projects to be completed around China. And then the next priority is onshore creditors to make sure that a lot of these companies, mid-sized companies, large companies in China don't go bankrupt themselves, because they're suppliers of Evergrande. So payments will be made to outstanding liabilities to these creditors. And so it's whatever is left over is where bondholders can claim their recovery from. But we know that Evergrande also has assets that they could monetize.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days headlines around them selling stakes in the electric vehicle entity. We know that earlier in the summer, they sold some stake in their internet company. So there are assets that Evergrande could monetize. They've got real estate that they can also sell. We know they tried to sell their office, head office building to on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entities as well. So it'll be a function of how the cash comes in, the projects are finished, and how they disperse the obligations to the onshore creditors and what is left over for offshore bondholders. 사실 그 지금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외화수출 방식을 세탁을 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예, 예. 그 우리 그 라왈 대표는 이 나름대로 이 이른바 그 이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부 중국 정부의 움직임 네. 그걸 주목을 하면서 이미 질서정연한 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거에 우리 대우 사태 같았으면 지금쯤이면은 뭔가 막 사달이 나고 그랬을 법한데 지금 뭐 일단 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시장에 가끔은 주가가 급락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리죠 아직은. 아직은 괜찮으니까요. 네. 아직은 괜찮은. 네. 이 그거 자체만 지금 현재 소파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미 그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본다고 하네요. 그것만 보면 하기야 뭐 차근차근 어떤 일이 벌어질지만 잘 알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대우 사태 때도
대우 채권이 어느 정도의 회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제 채권 던지고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기 뭡니까 채권의 환매 네. 중단까지 시켰었고 막 그랬었죠. 여기도 그래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제가 열심히 기사 썼습니다. 그때 네. 라왈 대표님 사실 그 이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그 값싼 달러나 유로화 자금을 빌렸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자국 내의 신용을 관리할 때에 자금을 관리할 때에 중국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달려가서 아주 값싼 달러와 유로화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가 왜 해외 시장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So year to date, we've had a lot of supply from China property issuers in the offshore dollar market. You're right, they have come to the market, but a lot of it is refinancing. So they aren't issuing new debt. A lot of it is refinancing debt that is callable or maturing. But since the Evergrande and the Huarong situation was really going on since about June or July, that supply has really slowed down. So since July, especially, the supply has slowed down. You haven't had very many of them sort of issue in the market. And especially now that the yields for the bonds are double-digit yields, a lot of the bonds are trading between 12% to 20, 30% yield. It is hard for them to come to the dollar market to you know, issue new supply when the existing bonds are trading at those yields. So one, the market is closed to them. And two, it's not economical to come to the market to issue at these levels. So that's why it's dried out. And so a lot of the companies at the moment, they're still facing quite a lot of liquidity pressure because the offshore market isn't open to them. 아, 네. 참, 정말 그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일단 자금줄이 좀 막혔다라고 설명을 하시네요. 원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제 부채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회수하는데 이제 회수할 때쯤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그죠.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에 베팅을 하면서 레버리징을 한 뭐 전형적인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돈줄이 막히기 시작하면 흑자 부도들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는 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아 일반 기업들은 네. 일반 중국 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채권을 그 새로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고 예. 사실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시중은행과 그다음에 테크 기업들이 조달한 해외 소위 외채는 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국가 경제 비중으로 봤을 때 터키가 기업이 사적으로 조달한 기업의 외채가 예. 이른바 우리가 이제 알기 쉬운 말로 외채가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 1위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지는 터키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신흥시장 회사채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짚어봤는데요. 일단 현업에 계시는 분이라서 네.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 기타 등에서 말씀을 그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돈줄이 해외에서 막히고 일단 추가로는 안 되고 있고 네, 추가로는 네. 안 되고 있다. 그 정도는 팩트인 것 같고 예. 우리 3프로 구독자님께서 네. 구독자분들께서 새겨들으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개발사들한테는 자금 수혈이 안 되고 있을 그쵸. 거고 네. 그게 이제 올해 막히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런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들 또는 뭐 회사체 전반으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예. 시장 심리가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심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사실 그 우리가 현재 예측 가능한 것은 대부분 그 인과관계가 분명한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을 네. 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우리 오늘 초대한 전문가들도 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 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금융 시장에서 위기는 늘 수학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데 비화하는
그런 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다 돈 맡기고 믿고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 네. 그걸 전제로 했다가 그죠. 불안한데 싶어서 다들 돈 찾으러 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원인은 없지만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예. 시장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예. 결국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이냐가 사실 그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오랜 역사 때문에 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매니징 그러니까 어떤 스킬에 대해서 그 불신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제 생각이 아니고 해외 투자자나 해외의 금융회사 내지는 사모펀드들이 보는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에 대한 시각 그들의 시각을 이렇게 쭉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면은 네. 중국 관료들의 어떤 스킬 대응력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신뢰를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국내의 투자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 속의 미심쩍음 그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 네.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쵸.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 내일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다들 포지션은 있습니다만 예.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의 뭐 뉘앙스에서 들리는 뭐 느낌들 이제 그런 것도 캐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좋은 관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미현욱 대표. 오랜 시간 그 인터뷰 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한국과 인연 한국 시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 enjoyed the conversation. 네. 나왈 대표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금융 회사 어떤 하우스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할 때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행간을 좀 해석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오늘 그 3% 구독자분들께 뜻하지 않게 조금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예. 그랬으나. 그러나 중간중간 들어봤을 때의 그 맥락에서 이 행간을 읽어보신다라면은 네.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렸다라고 두 분이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의 세계라는 건 위험을 감지 못하고 방심하는 것도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네. 위험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팔지 않아야 될 가격에 파는 것에서도 큰 손실을 큰 손실이죠. 입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양쪽을 다 경계해야 되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을 꾸준히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다음 인터뷰를 좀 미리 예고하고 넘어갈까요? 아, 그러시죠. 예. 지금 현재 섭외한 그 전문가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른바 버블 커브, 민스키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는 훌륭한 자산 버블 모형을 만든 자산 버블 모형을 만든 장 폴 로드리그 교수. 사실은 경제 지리학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아내의 집값이 급등하는 걸 보고 네. 자산 버블의 커브를 만들었는데 공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금융 저널리즘이나 경제 저널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버블을 기사화할 때 그 예. 그래프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 주인공을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섭외에 성공했다는. 아 그렇죠. 강 기자님이 이렇게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섭외에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아 근데 저기 그렇게 좋아요? 그 섭외가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꼬마가 네. 장난감을 충분히 갖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 때의 힘 그 마음인 거죠. 네, 3프로 TV의 이 글로벌 모니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강남규 기자의 소심함, 위기감 이게 원동력입니다. 네, 그 소심함과 위기감을 영원히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3프로 TV의 글로벌 모니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